다음 주면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본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다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 법안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합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2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처리해서 의료 공공성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은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였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년이 지난 우리 사회는 N번방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피해자 보호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될 만한 요소는 제외하거나 보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우리 당대표를 포함하여 우리 당의 당선인 거의 전원이 어제 광주에 다녀왔는데요.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던 때 전두환 씨는 대리인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입니다. 또한 5.18을 둘러싼 가짜 뉴스의 원상이기도 합니다. 5.18 북한 개입설의 원조도 당시 전두환 신군부입니다. 민주당은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학살의 책임자들이 끝까지 죄를 부정하며 활개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과거처럼 미안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시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습니다. 진실을 고백할 때에만 용서와 화해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더 늦기 전에 역사의 재단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랍니다. 80년 5월 광주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대의 정신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정신입니다.